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효대사 2부죠. 바로 원효대사와 요소공주의 사랑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원효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선으로서 시험에도 가장 자주 나오는 중요한 스님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효대사가 배포했던 의상대사와 함께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 유학길을 떠나죠. 그러다가 무덤에 하룻밤을 자게 되고 해골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구나.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 모든 국민들이 역사적 사실로 알고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고 제가 충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해골물을 마신 게 아니죠. 그냥 토굴인 줄 알고 잤는데 무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온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쳐다보던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대사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서 널리 불법을 이제 퍼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적이 바로 이 불교 대중화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불교는 왕실 불교 또 귀족 불교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중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죠. 이렇게 어려운 불교를 민중 속으로 쉽게 침투시킨 분이 바로 원효대사라.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무아미탑을 6자만 외우면 극락에 갈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으로 불교를 대중화시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원효대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쇼킹한 얘기, 두 번째로 유명한 얘기가 뭐죠?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소공주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소공주는 그 당시 신라 임금이었던 태종묘와 김춘식 따님이시죠. 이 요소공주와 원효대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설총이라는 겁니다. 자, 좀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가 결혼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상유세에 나옵니다. 상유세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원효대사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내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루 없는 도끼는 과부를 말합니다. 즉 요소공주죠. 요소공주가 그 당시 과부였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떠받칠 기둥은 임금을 보좌할 훌륭한 인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풀이하자면, 해석하자면 누가 요소공주, 즉 과부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임금을 보좌할 훌륭한 인재를 낳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말뜻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태종무열왕 김춘추만이 이 뜻을 해석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대사께서 기분을 얻어서 어진 인재를 낳고자 합니다. 나라에 어진 인재가 많아진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원효대사를 궁궐로 불러서 자기의 딸과 합궁시키고 그 유명한 설총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소공주는 실제 이름이 여러분 요소공주가 아닙니다. 요소궁에 살아서 요소공주. 우리 저번에 배웠던 바보원들과 평강공주도 실제 이름이 평강공주 이름이 평강공주 아니죠. 아버지가 평온왕 또는 평강왕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평강공주라는 사실. 어쨌든가 이 요소공주가 평상시에 원효대사를 굉장히 흠모했고 사모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빠 못지않게 또 훌륭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설총하면 다 아시죠? 뭐 신라 춘기를 대표하는 뭐 대단한 유학자고 천재 지식인이고 뭐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이두문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독자적인 문자, 즉 한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어도 일반 민중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오른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긴 바로 이 설총이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그 유명한 이두문자를 만들었다. 아빠가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면 아들은 유교를 대중화시켰던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또한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이렇게 회자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상국유사에만 나옵니다. 다른 문헌이나 사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특히 아들 설총의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효대사와 요소공주의 사랑이라 사실이라면 아들 설총의 기록에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는 근데 나오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조금은 어렵다.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과연 요소공주와 원효대사의 혼인이 가능했을까라는 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공주는 뭡니까? 신분이 신라 최고의 신분이었던 진골 출신의 공주죠. 반면에 원효대사는 육두품 출신의 승려거든요. 신라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즉 골품제 사회였고 계급이 다른데 결혼한다거나 뭐 계층 간의 신분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육두품 출신의 원효대사와 진골 출신의 요소공주의 혼인은 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보는 학설이 현재는 지배적이다. 물론 이것을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얘기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미화되고 되고 각색되었을까? 왜냐하면 원효대사의 혼인 자체가 그 당시 민중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얘기죠. 지금도 그러는데 원효대사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찾고 싶었죠. 원효대사가 왜 결혼했을까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아드님이 또그 훌륭한 유학자 설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어머니도 분명히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훌륭한 기분일 것이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요술공주가 대입되지 않았나 이러한 저는 생각을 개인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원효대사는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불교를 널리 대중화시키고 686년 일흔의 나이로 작은 암자에서 입적을 하십니다. 신라가 상을 토는 게 676년이니까 한 10년 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효대사는 살아계실 때 신라 사회에서 그렇게 큰 대접과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육두품 출신이라는 승려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져야 될 비유학파, 즉 국내파라는 또 다른 컴플렉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파계승이라는 이런 딱지가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 이런 비난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원효대사는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원효대사가 돌아가서 한 100년쯤 뒤에 그의 손자였던 설중업이 일본에 사신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일본의 최고 고위 관리가 원효대사의 찐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온다는 게 굉장히 극진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평상시에 원효대사의 득을 혼미했는데 오늘 그 친손자를 보게 되니 너무나도 기쁘다 하면서 거의 국빈급 대접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게 되면서 신라에서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원효대사는 재조명, 재평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원효대사의 공적을 기리는 서당 화성비도 짓게 됩니다. 지금도 이 원효대사, 지금 돌아가신 지 1400년이 지났지만 한국 불교계 또 동아시아 불교계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우리 민중 속에서 이렇게 잘 안착되고 널리 퍼지는 이유도 바로 원효대사의 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원효대사의 메시지와 울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립과 갈등과 혼란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암울합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원효대사의 사상, 화쟁 사상으로 저는 봅니다. 원효대사가 가르치고 됐던 그 교훈이 뭐죠? 분별심과 경계심을 없애고 모두가 같다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바로 그 화쟁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별심,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고 모두가 하나란, 모두가 같다는, 평등하다는 그런 화쟁 사상으로 나갈 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이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은 그 메시지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는 그런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다름도 인정하고 타인의 개성과 생각도 존중하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포용력을 발휘할 때이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갈등과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고 통합과 포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화쟁 사상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힘드시죠? 저도 유튜브 찍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화이팅 해야겠죠. 원효대사가 불교를 대중화시켰듯이 저도 한국사 대중화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전달한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원효대사가 어려운 불교를 쉽게 민중 속에 전파했듯이 저도 어렵고 딱딱한 이 한국사를 쉽고 재밌게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